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네. 아. 네, 한국의 그러면 40대 연예인들이랑 비교하면? 올라 문이스. ¿Cómo están el día de ho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Bienvenidos a mi canal. Para este video tengo dos invitados muy muy especiales, mis dos amigos coreanos, y les vamos a hacer un nuevo video. Les voy a enseñar fotos de latinas famosas y ellos van a adivinar su edad, así que hay que empezar. Pero primero vamos a introducir a los dos amigo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대학 친구 김성준이라고 하고요. Soy el amigo de la Universidad de Jiwon. Me alegra mucho de conocerte por YouTub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두현입니다. 저는 지원이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최근에 지원이가 영상 하나 같이 하자고 해서 반갑습니다. Vamos a empezar con la primera foto. 이 사람이 폴리노 루비오. 파울리나 루비오. 폴리나 루비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나이 때는 그래도 약간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긴 해. 그러니까 2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40대 좀 40대 초반 정도? 응, 나도 40대 초반. 40대 초반? 그러니까 42, 43. I'll give you two more time. 맞추게. 너 이러니까 약간 살짝 중반이고 후반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약간 셀레나 고메즈 닮았다. 아 그래, 셀레나 고메즈의 약간 어른 버전 같다. 그러니까 셀레나 고메즈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너무 야 의상이 너무. 마지막 age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45. 49. 오. 확실히 근데 연예인 연예인이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 보기엔 엄청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 외국인들은 어떤 느낌이야? 근데 그건 있지. 약간 우리가 외국 애들 봤을 때 뭐랄까 나이가 가늠이 잘 안 가고 일단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약간 성숙하다 않아? 특히 그치, 그치. 티니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끔 깜짝 놀라. 맞아. 와 15살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니. 왜냐면 한국 15살 완전 애기 이런 뭘 느낌인데. 보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목구비도 세고 그 다음에 화장도 우리나라보다는 세니까. 맞아. 그랬었기 때문에 약간 나는 항상 20대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13살. 13살? 아니야, 13살도 있어. 그러니까 20대 초반 막 21, 22 이런데 막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이 들어 보이고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안나 de la Reguera. 오, 야, 굉장히 아름다우시네.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약간 페넬로페 크루즈 느낌. 지금 여기 다 남미 분들인 거야? 근데 확실히 나이는 조금 있으신 것 같아. 나 43. 와. 달리아. 달리아. 이분 젊으시네. 아까 두 명 여성분보다 훨씬 젊으신 느낌이 들어, 약간. 오. 이뻐? 아름다우시네. 아름다워. 아니 나는 30대로 봤거든 무조건? 근데 나 이거 보고 40대일 수도 있다 생각했어. 뭔데? 잠깐만. 이 사진 너무 늙은 거. 갑자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요새? 스트레스 받거나? 근데 앞에 사진을 보면은 30대 같아. 왜냐면은 이게 나이를 가늠하려면 목줄을 봐야 되는데 그치. 목이 매끈하셔. 근데 아름다우시네요. 이분은 남미 사람 같아? 근데 아까 두 분보단 덜 남미 같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난 두 분이 더 남미 같아. 나는 약간 있어. 남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썹이 엄청 진하고 이렇게 일자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 근데 이분 약간 연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아메리칸 눈썹이라 하나 이걸? 달리아 멕시칸 사람이야. 멕시코.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던 가수고. 35, 39, 47. 진짜? 야 이거는 놀랐다. 대박인데? 와 이게 제일 충격이다. 아 그럼 두현아 이게 그나마 비슷한 거네. 라이크 프레시키 그러네. 노메로 4 다나 파올라. 아 다나 파올라 나는 엘리트를 잘 몰라. 설명해줘. 어떤 뭐 하시는 분? 이분은 일단 멕시코 출신인데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엘리트라는 그 엘리테 엘리테라는 스페니쉬 드라마에 출연을 하신 분이야. 아 이쁘시다. 근데 네,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지. 아 이쁘시다. 굉장히 아름다. 이분 굉장히 젊어. 나는 이분의 나이를 알아? 알고 있어. 작중에서 굉장히 이제 부잣집 딸내미로 나오거든. 원래는 가수야. 아 그런 거 같네. 여기 마이크 잡는 여기 공연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진짜 이쁘다. 1, 2, 3, 27, 23, 25. 두현이랑 나랑 동갑이야. 아 그래? 페이셜 한 지방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얼어 보이는 느낌이 효과가 있어. 근데 외국인들 여기 살이 쫙 빠졌잖아, 약간.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보다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장하면은 대학교 못 다녀. Number 5, Galilea Montijo. Galilea Montijo. Montijo. 약간 디바 느낌이다, 완전. 근데 나이는 조금 있어. 내 앞에 있어. 화장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내 보기엔 이분도 40대야. 난 50대 봐. 53.
45. 46. 한국 사람들의 46, 49 years old가 저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 와 거의 어, 야, 그냥 일단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 해도 약간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화장을 막 엄청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 이제 이제 parent 세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그치. 네, 한국에 그러면 40대 연예인들이랑 비교하면? 근데 우리가 그 배우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탑클래스 배우분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김희애, 이영애, 김희선 이런 분들 막 화려하거나 섹시한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더 단아한 아름다움? 아 맞아 맞아. 이런 그러니까 탑 배우들은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 것 같아. 섹시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좀 단아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섹시한 이미지에 뭐 가수나 배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김혜수? 아 김혜수! 김혜수는 다르다. 우리가 엄청 좋아하거든. 바르바라 데 레힐. 딸이 있는 엄마야. 와 근데 복근이 쉬다. 어 근데 몸이 와 근데 몸이 진짜 와 와우 아 와우 와우. 나이는 젊어. 일단 30대 초반이야. 어 난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 나는 30대 후반. 30대 후반? 어 애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야. 아 그럼 40대지 40대지 그럼. 아니 근데 이렇게 아 얘가 애인가 보다. 야 얘가 애인가 얘가 애인가 보다. 아 그러네. 아니 근데 이런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나? 아, 우리 엄마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다이어트 안 하는데? 45 40 33 어? 아니 야 니가 애엄마라며 애엄마야 애를 그러면 몇 살? 13살에 나온 거야? 아니 13살이지 18살에 나온 건가? 그 정도? 와 쩐다 아니 나는 내가 30대 초반이라 했잖아 아니 나는 30대도 아니, 아는데 갑자기 애엄마라니까 갑자기 40대인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40대 느낌 아닌 거야 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30대 그래. 초반인데 나는 말린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누가 봐도 이건 30대 초반이야 완전 젊어 그래 나 괜히 참 올렸는데 중학생? 아 30대 결혼은 요새는? 내가 지금 내가 45 했거든 와 충격적이다 와 정말 와우. 아들이 두 명이 와. 있어 와우 우리 엄마 이러고 다니면 좀 그건 좀 한국 사회선 좀 이거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난 좋아 아니 엄마가 그러는 건 싫은데 아 그치 그치 난 이분 좋아 아 와 네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시네 46 43 44. 아, 잘 맞춘다. 잘 맞추네. 아, 로페스 진짜 내가 아, 로페스 진짜 좋아한다. 제니퍼 로페스. 그래서 얘는 좀 쉬울 거야. 이미 알잖아. 그렇지? 제일로 한국에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이미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잘 알아? 아, 제일로는 일단 뭐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그러지 않나? 어, 그러니까 멀티테이너 아니야, 완전? 어, 진짜. 완전 그냥 슈퍼스타 느낌. 진짜. 약간 이효리 같은 느낌이잖아. 어, 스타 중에 스타. 그러니까 올스택 진짜로 다 잘하시는 그런 분. 근데 이런 느낌의 여자가 만약에 나이가 어려. 우리 나이야. 한 스물 몇 살이야. 사귀자고 해. 가만 가만. 아니 당연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 너무 좋아. 너무 아, 좋은데. 진짜? 아니, 난 삼보일배로 가지. 삼보일배가 뭐야? 그러니까 세 걸음에 절 한 번씩 한다고. Three walk, one bow. 38? 40, 49? 48? 38? 아 30 아니었냐? 나 몰라. 51. 나 진짜? 아 근데 솔직히 50 오늘 진짜 안 보인다 내가 오빠가 38이라 더 놀랬어 지금 아 너무 너무 뷰티풀 진짜 어우 so beautiful 제인 뭐 슈퍼스타인가 오빠 준비됐어? 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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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베르가라 라틴계 막 배우나 가수들을 많이 알지 않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분은 정말 박수를 드립니다 진짜 그러한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난 젊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 미국 배우랑 결혼했어 이분 내가 알기로는 30대 중후반? 31 39? 48 에? 그렇게 많아? 아 진짜로? 오 충격적이야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좋아할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 아니 진짜로? 미안 좋아해서 미안해요 아 이거 한국 나이로는 50일 거 아니야 거의 49, 50일 거 아니야 아니 50대 아니니까 40 후반이 아니랄까?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사진 대현이 컴퓨터에 들어갈 것 같아 아 올디모 샤키라 어? 샤키라도 라틴이었어? 샤키라 가수 아니야? 그래 아아 샤키라가 그거 하지 않았어? 2010년에? Oh baby when you talk like that 아 나 뭔지 알아 그럼 대표곡 한 개만 더 해주세요 네 햅스동화 아니 월드컵송 부르지 않았나 샤키라가? 아 이분 예쁘시다 근데 이분은 아닐까? 난 약간 이분 봤을 때 남미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약간 유러피안 같다 남미 느낌보다는 유러피안 콜롬비안 아 콜롬비아 이 사람 Queen of Latin Music이라고도 불려요 아 진짜? 그니까. 샤키라 보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샤키라랑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그 셋이가 아 그러네 꿈에다라 라틴 진짜 떠나고 싶다 37 하나 둘 셋 35 43
나이 망창하고 나이 들으면은 엄마 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제일 그러면 10명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람. 아까 저기 누구냐? 누구야 방금 했던 거. 애엄마 그래 애엄마 바르바라 데 르힐? 아까 너무 젊어서 애엄마라 그랬는데 너무 젊고 아 소피아 벌가라도 약간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초반에 한 게 더 있었어. 나이 되게 많으신 분. 오빠라의 스타일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 아 소피아 바르바라 나도 무조건 소피아 벌가. 소피아 벌가라 그 람블루 람발 람블루 아람블루 람블라 있잖아 람블라.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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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 video. 전부 어땠어요? mucho. Si quieren ver más videos así con mis amigos, déjenme en los comentarios abajo qué quieren ver. No olviden a darle un like a este video,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Adiós. Adiós.